좋아. 계획은 완벽했어. 1시쯤 전화를 해. 최대한 밝게. 그렇다고 경박하진 않게. 여보세요? 좋았어. 그 다음은 밥 먹었는지 물어봐. 아마도 넌 배가 고플 거야. 아, 그래? 오케이. 좋았어. 그 다음은 널 만나서 미리 준비해둔 맛집으로 널 안내해. 연어 샐러드 먹으러 갈래? 오메가3 확정. 예약을 해둬야지. 영화도 예약했어. 주말이니까 센스 있게. 단 거, 달달한 것도 필요해. 여긴 마카롱, 여긴 크레페, 여긴 호박파이가 유명하대. 오케이, 나이스. 확정.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계획은 데려다 줄게. 좋았어. 데려다 줄게. 나다운 계획이었어. 근데? 여보세요? 아프면 어쩔 수 없지. 망했어. 전부 다 망했어. 근데 전화가 온 거야. 너한테. 여보세요? 오빠 뭐해요? 나 잤는데. 공부해요? 공부하죠? 무슨 공부요? 나 잤는데. 물리? 물리에서 뭐 배워? 몰라. 책 안 본 지 오래됐어. 그냥 난 배고. 물리는 어려워. 몰라. 정신없고. 지금 몇 시야? 몰라. 정전기 유도를 배우는데 제 부도체에서 막 요즘 정전기 유도 배워. 뭐? 근데? 그때? 혹시 밥 안 먹었으면? 먹어야지. 먹었어도 먹어야지. 그럴까? 먹어야지. 또 먹어야지. 먹을 거야. 뭐 하지? 계획은 아직 살아있어. 자, 연어 먹어야지. 우리 연어 샐러드 먹으러 갈래? 아, 저 연어를 못 먹어요. 아, 연어를 못 먹는구나. 망했어. 아, 자, 또 있어. 계획은 또 있어. 우리 영화 보러 가서 핫도그 먹을래? 자, 영화 보러 가야지. 아, 금방 들어가 봐야 돼. 아, 그래? 망했어. 계획은 쓰레기야. 계획은 쓰레기. 그렇게 모든 계획은 쓰레기. 허무하게 끝이 났고. 그래서 나는 다 망했다고 생각해. 나는 망했어. 그런데 신기한 게, 참 신기한 게, 웃긴 게, 계획대로 돼야만 꼭 좋은 일이 있는 건 그건 아닌가 보더라고. 왜냐면 이건 계획이 없던 거거든. 나이스.